자, 한창 뽑겠습니다. 왜 뽑냐면 오거레일 위 장기평선 8연전선 위다 만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봉이 좋아서 뽑는 겁니다. 일봉이 좋아서. 한창 마찬가지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시가이복을 봐야 되고요. 시가이복 해주는지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점은 어디다? 지금부터가 타점이다. 미리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창 시가 잡았어요. 투입. 시가 잡았고, 자, 그러면 손절 어딥니까? 904원. 손절 3% 이내에 좋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창 잡으신 분들도 단타 수익 다 나옵니다. 단타 수익 나오고, 자, 일봉으로 뭐좀 분할 매도 하시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이제 448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1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창 나있다! 일단 448까지 왔고, 좀더 가면 한 1000원, 104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세노텍 음봉 떨어졌네요. 자, 시가회복을 보셔야 되겠죠? 시가회복을 보셔야 되는 거고, 요거를 내가 스윙으로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5일선 부분, 여기 밑으로가 타점이죠. 2410원 아래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가회복 하면, 시가회복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노텍 마찬가지 1차. 2차 부분 뭐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차벽신 연구소는 요 내려가던 흐름 지금 거의 붙었어요. 이격이 가깝고요. 지금 뚜루랑 말랑한 자리. 자, 앞에 기준봉 매집봉 하나 세워놨고요. 공구리도 쳐져 있습니다.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요 자리인데 여기까지 보기에는 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구리가 쳐져 있는 우리는 여기 한뭐 112일선 정도. 5,600원 손절 잡으면 됩니다. 5,6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10% 이내입니다. 스윙에서 10% 이내 정도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분할 정도 하면, 우리가 뭐 5%, 6%까지도 낮출 수가 있어요. 10% 정도 이내면은. 더군다나 지금 뭐 8%니까 잘하면 뭐한 4%. 더 밑에, 더 분할을 잘하시면 뭐 3%까지도 낮출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격 붙었고 궁굴이 쳐져 있고 당장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오늘 바로 뚫어줄지 조금 이렇게 눌렸다가 며칠 뒤에 뚫어줄지 이건 모릅니다만은 이런 애들이 스윙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한번 바꾸려다가 좀 깨져서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부다. 근데 이거를 다시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작은 흐름이고요. 여기 고가까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작은 흐름 뚫고 나왔으니까 여기 큰 흐름의 하단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이 터진 기둥 두개딱 세웠죠.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죠.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이 가주면 448 많이 가주면은 여기 고가까지 그랬을 때 손절은 어디다? 한 61선 300원 잡고 하면 되겠죠. 앞에 기둥 두개 세워놨잖아. 한국 주간 어제 영차 종목 3240원 손절 잡고 한국 주간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 어제 영차 종목 한국 주간 VI 자 잡으신 분들 나 있다. 바로 또뭐10% 하루 만에 10% 수익 나옵니다. 자 4월 17일 영차 종목 1680원 손절 잡고 한창 산업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 한창 산업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큰 흐름에서는 이런 우하향의 흐름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던 이런 우하향의 흐름인데, 자, 최근에 저점이 높아졌어요. 큰 그림에서는 우하향인데,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공구리를 치고, 여기 공구리도 지금 이제 여기는 뚜르락 말랑이네요. 밑에 공구리가 있기 때문에 애도 영차 이렇게 눌러줄 때 보면은 단기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 앞전에 전고까지 한 6,6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2주 신고가부터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이 오늘 살짝 바꾸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구리가 쳐져 있고 오늘 이게 뚫고 나갈지 아니면은 다시 뚫는 척 하다가 안으로 들어올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지금 자리는 스윙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격 가깝고 뚫어주면 땡큐.
뚫고 들어와도 스윙이 가능한 자리 1520은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520은 손절을 잡고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갈지 조금 눌렀다가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1차적으로 448선 약 한 185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장 영차 종목 보겠습니다. 초록뱅 컴퍼니 454원 손절 잡고 영차 종목 해보실 수 있는데요. 분할 매수를 반드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베이스 4115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가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 모베이스, 초록뱅 컴퍼니, 프롬바이오 세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내일부터 보시면 됩니다.